바른미래당과 태극기 부대까지 보수 대통합하자 이런 자유한국당에 대해 가장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이죠.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자꾸 바른미래당하고 당대당 통합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당대당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우리가 그 극우 세력에 대한 좀 그 경계 의식이 좀 부족한데요. 예. 이 유럽 민주주의 이 과정을 보면 극우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파가 극우랑 이제 단결해서 좌파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예. 예, 좌우 개념은 민주주의 안에 있는 개념이고 극우는 민주주의 밖에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극우가 세를 엄청나게 확장을 하면 오히려 우파는 좌파랑 힘을 합쳐서 극우랑 싸웁니다. 예예. 예. 때문에 이제 태극기 부대는 명백히 박근혜 탄핵 그걸 한 헌법재판소 해체를 요구했고 헌법재판소 없애라고 한 집단이고 예. 그걸 헌법의 기능을 인정을 못하겠다고 한 집단이기 때문에 헌법 네. 밖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당이 태극기 부대랑 함께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이제 민주주의 이 안에서 예, 예.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반민주주의 선언이죠. 예. 우리가 찾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그럼 극우입니까? 민주주의 안에 있는 우파입니까? 그 상황이랑 비슷한 거죠. 이제 좌파가 옛날에 이제 과거에 통진당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스펙트럼 볼 때 극좌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진당이 없어지면서 민주당이 이제 건강해진 면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 민주당이 이제 비판받았을 때는 통진당과 합당은 안 했지만 통진당과 단일화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을 위해서 극좌랑 손을 잡은 것이 예. 그렇게 큰 실익이 아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어쨌든 마찬가지로 지금 보수도 똑같은 도전의 직면에 있는 겁니다. 아하. 이 극우 세력을 해체하고 건전한 보수로 태어나면은 집권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그냥 마이너리그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마이너한 야당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태극기 부대랑 함께하면 스스로 극우가 되는 것이고 태극기 부대랑 선을 그으면 민주주의 안에 우파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태극기 부대랑 선만 그으면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합당할 수 있겠네요? 아 그것도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예. 그럼 뭐 민주주의 안에 있는 정당은 전부 다 합당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물론 그렇긴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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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은 이제 한국당 안에 태극기 세력과 사실 별 차이 없는 그 부분이 있죠. 존재하죠. 그래서 차라리 태극기 세력과 합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 전원책 변호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 거기에 대해서 당 안에서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 아직은 예예. 예. 아직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당 안에 소위 말하는 개혁 보수들이 그 안에 있는 그 극우 세력을 쫓아내지 못하면 그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분들이 예. 그분들이 나오면은 뭐 저희들은 우리 그 바른미래당은 소위 말하는 합리적 진보와 개혁 보수가 연합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그 나온 개혁 보수하고는 함께할 수 있는 거죠. 예, 자유한국당 전체와는 곤란하고 자유한국당이 쪼개지면 가능하다 이 말이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그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이진곤 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태극기 부대 그 개개인을 보면 극우가 아니라 그냥 건전한 보수 시민일 뿐이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 시위에 참여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태극기 시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극우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태극기 그 시위에 참여한 사람 중에 정말 나라 걱정돼서 애국심에 나온 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은 뭐 극우라고 비판할 수는 없죠. 그냥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고. 예. 그걸 주도했던 뭐 박사모라든지 그 안에 당시 태극기 시위를 보면 계엄령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많고요. 예. 그 주도했던 사람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탄핵을 인정을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시위에 참여한 사람 중에
박근혜 탄핵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좌파한테만 끌려가면 네. 나라가 균형을 못 잡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그분들의 애국심은 일부의 애국심은 저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네. 헌법을 부정하고 탄핵을 부정하고 그리고 폭력을 선동하고 이런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예. 그 세력들과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탄핵 부정하는 태극기 부대 주도 세력과는 선을 긋자 이 말씀인데 예. 자유한국당의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 내부의 입장 정리해야 한다. 지도부한테 끝장 토론 제안하고 하던데 그 끝장 토론을 제안하는 전원책 변호사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걸까요? 그러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끝장 토론을 끝까지 가면 끝장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예. 결국은 탄핵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예. 이 문제거든요. 당시 예. 탄핵은 잘 못한 거다. 당시 탄핵에 참여함으로써 나라를 거덜낸 거다 하는 것이 거의 태극기 그쪽이죠. 입장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탄핵 찬성파는 탄핵은 불가피했다.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예. 실제로 저도 한국당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태극기 부대 뭐 보수 대통합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입이 막 나와 있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태극기 부대에 대한 찬반이 이제 있는 것이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건 한국당 내에서, 풀어야 될 갈등입니다. 결국은 예. 거기 내에서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네. 하태경 최고위원도 뭐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전원책 변호사한테 1대1 끝장 토론 제안하셨었잖아요. 저는 그때 약간의 기대가 좀 솔직히 있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소위 말하는 탄핵 반대파, 친박, 혹은 또 막말 보수, 신홍 이런 세력과 좀 분명히 선을 그어서 이왕 개혁하러 들어간 김에 개혁을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 뭐 태극기 부대하고 통합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련 접었습니다. 미련을 접었다. 예예. 자유한국당이 요즘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총리 영입을 추진하는데 황교안 전 총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희룡 지사,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이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결단인데요. 예. 이제 뭐 사실 뭐 그분들 개개인이 충분히 결단할 수 있는 분들이고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어서 이제 뭐 제 바람은 어차피 그분들은 뭐 개혁하겠다고 개혁의 뭐 이 상징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 보수 내에 있는 반헌법 세력 그리고 또 비핵화 협상 어떻게든 깨려고 하는 세력 예. 전쟁 보수, 반헌법적 보수, 반민주적인 보수 이런 보수들과 좀 분명히 선을 긋고 예. 보수개혁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원희룡, 오세훈 이런 분들이 보수개혁에 앞장서달라. 예. 예. 황교안 전 총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황교안 총리도 최근에 보면 너무 친박들만 만나고 계신데 좀 본인이 스스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친박의 대표로만 활동하실 예. 것인지 예. 국민의 대표로 좀 정치의 지평을 넓히실 것인지 네. 그런 좀 깊은 성찰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정치권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바른미래당에서 무려 11명이 자유한국당으로 갈 거라는 소문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하던데 이거 소문입니까? 근거 있는 겁니까? 그게 요즘 한참 그 말 많은 가짜뉴스잖아요. 아, 가짜뉴스. 이정미 의원님의 가짜뉴스 전도사로 이 타이밍에 나서는지 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찌라시에 있는 글을 봐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면 그냥 옮기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고 예, 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옮기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무책임한 발언 같아요. 그 손학규 대표도 뭐 갈 사람은 가라 그러던데 그럼 바른미래에서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없습니다. 없다. 네. 특히 태극기 부대랑 함께하는 한국당에 네. 아마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최고위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분명히 선을 그어라. 그걸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다음 논의는 진전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거와 건전한 보수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어요.